번째로 동해에서 가볼 곳은 무릉도원이 아닐까 하고 착각할 만한 무릉별 유천지입니다. 지금 무릉별 유천지는 마치 스위스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제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알프스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라벤더가 활짝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, 제가 방문했을 때는 파란 하늘까지 어우러져서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. 특히 청옥색의 호수와 어울려서 이국적인 느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입구에서 들어갈 때도 와, 지금 융프라우에 가고 있는 거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무릉별 유천지는 정말 넓습니다. 그래서 안에서 스팟을 옮겨 다닐 때는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할 정도인데요. 지금 무릉별 유천지는 라벤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제 막 라벤더가 만개를 하고 있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방문하셔도 충분히 보라색의 라벤더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청옥호 앞에 있는 라벤더 부지는 더욱더 이국적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. 이 보라색의 라벤더와 옥색의 호수가 어우러지는 이 광경이 저는 진짜 스위스 같다고 몇 번이나 느낄 정도였습니다. 이 옥색의 호수의 색을 제대로 느끼려면 햇빛 쨍쨍한 날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뿐만 아니라 이 무릉별 유천지에는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. 여러 색을 갖고 있는 꽃들이 넓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구경하기에도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고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. 또한 이곳에서는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릉별 유천지에만 오면 아마 몇 시간을 보내도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는 이 동해의 무릉별 유천지에 지금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동해에 왔는데 빠질 수가 없는 거는 역시 바다인데요. 이번에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로 향하겠습니다. 동해시에는 산과 산 사이 계곡에 스카이밸리를 만들었는데요.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를 걷다 보면 마치 하늘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. 특히 날씨 좋은 날에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도 맑은 동해의 바다를 볼 수가 있는데요. 도시에서 답답했던 마음이 정말 한순간에 뻥 뚫릴 만큼 기분 좋은 곳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여름에 덥지만 시원함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하는 여행지인데요. 바다를 밑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이 위에서 보니까 색다른 맛이 있었고 또 뒤에 있는 풍경도 아름답기 때문에 꼭 한번 뒤를 돌아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나는 이 스카이밸리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바다 바로 앞에도 전망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곳은 바다 위에 전망대가 있어서 조금 더 바다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시원한 동해시의 바다를 도제비골에서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는 동해의 숨겨진 하평해변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하평해변은 기찻길 바로 옆에 있는 해변입니다.
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합평의 변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신데요. 특히 이 기찻길을 건너서 간다는 게 저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합평의 변을 걷다 보면 방문객들도 많이 없고 되게 조용해서 물멍 때리기에 저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러다가 뒤에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 뭔가 색다른 묘미도 있어서 그 점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합평해변은 걷기에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바다를 걷는 재미도 있는데요. 동해시에 숨겨진 합평 해변에 가셔서 조용하게 바다 물먹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시에서 가볼 곳은 연필 뮤지엄입니다. 사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저는 좀 심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.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쁜 연필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마치 문방구에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. 단순히 연필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연필의 역사, 연필에 관련된 지식들을 알려주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오면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특히 제가 좋았던 부분은 이 연필로 글을 적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공간이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적어놓고 또 예전에 연필의 추억에 대해서 적어놔서 그거를 읽는 재미가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. 추억에 빠지게 만드는 연필 뮤지엄도 저는 이 동해시에서 추천할 만한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. 더운 여름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도 이 마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동해시였는데요. 시원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지가 바로 동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번에 찾아오는 여름에는 동해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. 저는 그럼 더 좋은 여행지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